안녕하세요. 운동하셨어요? 오늘은 펀치를 낼 때 중심이 무너지는,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질문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좀 원론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경직되게 되니까 그만큼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. 특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받는 어깨랑 팔 부분,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칠 때도 버겁고 회수할 때도 버겁고, 그리고 칠 때 내가 부드럽게 끊지 못하고 경직된 상태로 끊게 되니까 그만큼 몸에 흔들림도 많고, 거기다가 팔하고 어깨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리랑 몸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. 부드럽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삐긋삐긋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중심이 흐트러진 거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펀치를 칠 때 몸을 띄어서 쳐요. 이게 내가 키가 작든 크든 그런 건 상관없이 펀치를 낼 때 일반적으로 잽 칠 때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낸다는 거죠. 뒷손 칠 때도 보시면 스트레이트 칠 때 가볍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몸을 이렇게 위로 뜨게 만드는, 그리고 훅 칠 때도 거의 수평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위로 몸을 뜨는, 이거 발에 힘 주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어요. 펀치를 칠 때 내 몸이 뜬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만큼 펀치력도 약해지고,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밸런스도 무너지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렇게 콩콩이 뜨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몸이 이 뜨는 감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가지고 펀치를 칠 때 밀면서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들려 올라간다. 몸이 뒷발이 단순히 돌려지는 게 아니라 들려 올라간다. 그리고 앞발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아니라 들려 올라간다. 그런 느낌. 그래서 펀치를 칠 때 내 몸이 좀 들린다는 지적 받으면은 그만큼 좀 눌러주셔야 돼요. 이제 세 번째는 내 몸의 중심축에 대한 얘기인데, 이건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내 몸 이렇게 회전하는 중심축이 있겠죠?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세요. 이렇게 벗어나는 행동. 지난번에 툭 치고 나서 밸런스 무너지는 거 말씀드렸죠? 거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툭을 치고 나서도 내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그대로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. 하지만 문제된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내 몸 중심이 내 몸 중심축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. 그만큼 밸런스를 잡기 어렵고, 그래서 펀치를 내면서 내 몸의 중심축이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지금처럼 내 몸이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. 그래야지 내가 펀치를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범위로 나가버리면은 펀치가 나가기 어려워요.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 몸의 체중이 앞발 뒷발 옮겨가는 과정에 익숙해져야 돼요. 지난번에 펀치 체중 싣는 거에서 말씀드렸죠. 펀치 체중 싣려면은 그만큼의 체중이 이동돼야 돼요. 뒷손 칠 때 뒷발에 있던 체중이 앞으로 이동되고, 앞손 칠 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와야죠. 그러면은 앞에 있던 체중이 뒤로 넘어가야죠. 이 체중 이동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목 그런 거,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틀이 완성돼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체중을 이동하면서 그거 버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되게 원론적인데 이걸 기본을 깔고 가셔야 돼요. 기본을 안 깔고 가시면은 내가 그만큼 밸런스를 잡기 힘들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섀도우 할 때 거울 정면으로만 보지 마세요. 측면 보세요. 측면 하면서 내가 내 몸 회전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, 그리고 내가 중심 무너지면은 이런 상태구나,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. I'm here. 그리고 부가적으로 관장님한테 연타 미트, 4연타, 6연타, 8연타 그런 미트 받으시면 좋은데, 지금 뭐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미트를 잘 안 받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오늘 펀치를 낼 때 중심 관련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. 그럼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.